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에 서울 상공을 날던 소형 민간 헬기가 삼성동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날다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부딪힌 뒤 추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주 기자. 네, 김성주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상공을 날던 소형 민간 헬기가 삼성동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헬기는 짙은 안개가 낀 서울 상공을 날다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방당국은 일단 민간 헬기가 짙은 안개가 낀 서울 상공을 날다가 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삼성동 아이파크 일대에는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구조대가 급파돼 이 사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나 사고 규모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 아파트에 헬기가 부딪히면서 이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상공을 날던 소형 민간 헬기가 삼성동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는 짙은 서울 상공을 날다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방당국은 일단 민간 헬기가 짙은 안개가 낀 서울 상공을 날다가 이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동 아이파크 일대에는 이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구조대가 급파돼 이 사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인명 피해나 그리고 사고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에 서울 상공을 날던 소형 민간 헬기가 삼성동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서울 상공을 날다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부딪힌 뒤에 추락했습니다. 이 구조당국은 현재 이 일대에서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